안녕하세요. 밴쿠버 써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화분 구경을 갔습니다. 작은 손자가 포도나무를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작은 포도나무 묘목을 15불 99전에 사왔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어? 저기 피터님이라고 할머니 그 유튜브 친구분 그분이 남자분이시거든. 근데 뜨개질을 아주 잘하셔. 그분이 이거를 뜬 거야. 우리 맥스도 여기 봐봐라. 맥스야. 작은 손자 지석이가 개봉하고 있는 것은 부천 어디? 피터 헤어 살롱 원장님인 피터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어디 좀 보자.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장식품이지. 아. 이걸 실제로 떠서 직접 만드신 거야. 잘하네. 되게 잘해. 응, 잘하셨지. 엄마도 좀 보여줘봐. 엄마 이거 좀 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뜨셨을까? 아빠도 이것 좀 볼래? 이것 좀 봐. 이게 뜬 거야, 다. 손으로? 손으로 뜨신 거야. 이쁘네. 안 돼, 안 돼. 이건 맥스 거 아니다. 맥스 봐라, 맥스. 위에 있는 거지만 뭐 저번에 먹더니 계속 상위에 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Where are they? Where did they go? It's okay, survive. Go and survive. Okay. Okay, Adrian, come here. Buy a golden apple. Okay, buy some food. Okay, someone coming down here. They're here. They're right here. 주방에서는 엄마가 맛있는 갈비 요리와 새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